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KH바텍, 세경하이테크, SK, 휴먼앤 LG화학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파인테크닉스, 인터플렉스, LG화학, SK, KH바텍, 펜오션, SK머티리얼즈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휴먼앤 SK, 오스코텍, 아주스틸, LG화학, KH바텍, 영화테크, LG전자까지 올렸고요. MTN은 유라테크, 대주산업, 프롬파스트, 웰바이오텍, SK, LG화학, 휴먼앤 KH바텍 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역시나 특징주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뭐 SK, KH바텍 좀 어떻게 흐름 체크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뭐 상승이 나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섰고 거기에다 종목별 자체 어떤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시장이 다시 3,100포인트를 회복시키면서 반등이 나서고 있다는 오늘 이후로 반전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종목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최근에 시장이었던 그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최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 해외 이슈도 있고 뭐 수급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그 투자 심리라고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종목별 등락 현황을 한번 참고해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의 상승 종목수가 1,264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이 다 올라간다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수가 1,200종목, 1,300종목이었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 그러니까 투자 심리,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고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또 그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될까요? 이런 부분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별 등락 현황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수가 많다라는 것들은 종목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게 또 상승 종목수가 많다라는 것들은 또 매수 심리가 또 우위를 보인다는 거고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주 만에 어쨌든 분위기가 좀 바뀌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투자 심리가 좋아지게 된다라면 전 충분히 시장의 반등이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반전이 나서게 되면서 뭐 테마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어떤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게 된다라면은 전반적 종목들의 상승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아직까지는 네.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거지 수세적으로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오늘 오르는 네네. 종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오르는 종목들에서 어느 정도 네.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수익 그 현금 확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7월 중순에 충분히 줬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어요. 그때 하는 게 맞고 그러고 나서 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락 일정 부분 나온 상황이고 어찌 보면 반등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은 반등 시 매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등 시 무조건 홀딩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코스피 기준을 봤을 때 전고점 부근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전고점 부근이 어느 부근이냐면 3,250포인트 예. 이 부근까지 회복이 나오고 난 이후에 내 종목이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 하락과 동반돼서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 원인은 시장인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뭐 시장이 아니라 업종이라든지 종목 이슈를 봐야 되는데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매도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르더라도 조금 더 인내를 갖고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신 네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좀 얘기 살짝 나눠봤고요. 그럼 오늘 장에서 특징주들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시장에서 각 개별 이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여러 가지 테마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 그래서 오늘 KH바텍 이런 종목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KH바텍 흐름이 네. 요즘 정말 좋네요. 네, 일단은 전고점 돌파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또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파인테크닉스,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기대감에서 숫자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면은 분명히 홀딩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하반기에 연초부터 하반기에 그 갤럭시 폴더블폰 신제품이 나온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예.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많이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가장 먼저 출발한 게 파인테크닉스고요.
그리고 이후에 인터플렉스라든지 업토넨텍이라든지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중요한 건 이 출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일부분 조정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기대감에서 출구가 늘어나게 되고 출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판매까지 연결되게 되면서 기대감에서 숫자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즉 매출로 연결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폴더블 폰이 나오게 되면서 진짜 가장 크게 수요를 보고 있는 부품주가 신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H바텍이 현재도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서두에 기대감에서 숫자, 그러니까 매출로 연결되는 회사를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KH바텍 같은 경우는 그 출구가 되기 전까지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수혜주가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인터플렉스라든지 파인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런 종목들은 출구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이제는 숫자, 그러니까 매출과 연결되는 회사를 보니까 이 폴더블폰 부품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KH바텍이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출구가 늘어나고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서 KH바텍이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KH바텍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시간차를 두고 또 판매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KH바텍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그리고 뭐 업토넨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시간차를 두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판매량을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폴더블폰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대장주는 KH바텍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폴더블폰 관련해서 KH바텍 특히나 부품주에서 힌지 관련주를 지금 시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KH바텍을 또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좀 있으면 아이폰 13도 또 나오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도 종목을 찾아보셔야겠네요. 네. 자, 폰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 보시나요? 두 번째는 시장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종목인데요. LG화학. 오늘 안타깝게도 9.5% 하락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다 좋은데 네. 이 흐름을 같이 못 가고 있어요. 이 LG만. 그러니까 그 주식을 할 때 가장 경계를 할 게 이겁니다. 남들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 안 올라갈 때. 이게 가장 정말 이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되면 안 돼요, 절대.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증시에서 눈치 보기 작전을 그만큼 잘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증을 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G화학은 참 안타깝습니다. 순차적으로 봤을 때 악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악재는 노스볼트 프로젝트. 그 폭스바겐이 노스볼트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문제 때문에 배터리 분쟁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거의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LG화학 쪽으로 배터리 공급을 받기로 했었는데 이 두 회사가 소송을 하고 분쟁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완성차 부분에서 전기차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배터리를 갑작스럽게 해체를 했고 노스볼트 프로젝트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런 과정을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LG화학의 어떤 소송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납품자래 될까요? 납품 위기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됐다는 좀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노스볼트 프로젝트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LG화학이 100만 원을 이탈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분기 실적 좋게나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전개가 됐고 또 최근에서 반등을 주는 듯한 모습이 나왔지만은 또 리콜 사태. 근데 결국 제가 이렇게 과거에서 지금부터 짚어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LG화학은 올해 들어와서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악재가 순차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악재들의 어떤 그, 뭐 될까요? 성격이 너무나 안 좋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신뢰도로 깎아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악재라는 거죠. 노스볼트 프로젝트 소송 때문에 폭스바겐 위기감이 느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 이 리콜 같은 경우는 또 배터리 품질에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그 악재에 대한 성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이 LG화학의 기업 이미지 타격, 신뢰도 타격 이런 부분과 분명히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GM과 얼리엄 셀즈라 그래가지고 얼리엄 셀즈 프로젝트를 가지고 합작 법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예. 또 여기서 더 진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진보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악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LG화학은 좀 위기라고 좀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41선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LG화학이 장중에 241선을
241선인지 이탈하는 상황입니다. 241선이 지금 현재 82만 2천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80만 8천 원인데 이 왜 241선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장기 평선은 저는 장기 성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241선이 꺾인다. 그럼 장기 성장성이 꺾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LG화학은 조금 더 안 좋은 터널로 안 좋은 어두운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한 번쯤은 비중 축소라든지 아니면 관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더 낙폭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10%대까지도 지금 내림세 나타내고 있고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에서는 외국계에서 좀 매도 상위 종목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의 낙폭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기보다는 관망심리, 좀 리스크 관리로 접근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네요. LG화학과 알아봤고요. 자, 세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아주스틸이라는 종목인데요. 그 상장한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스틸만 보지 마시고 하반기 신규 상장주 전체라고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상장하고 난 이후에 크래프톤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현상이 7월 초에 카카오게임즈가 신작을 출시하게 되면서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이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먼저 치고 나왔고 그 이후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치고 나왔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큐라클이라든지 맥스트라든지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카카오뱅크라든지 그리고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이 시간차를 두고 상승이 나왔는데 물론 기업의 본질 괜찮습니다. 괜찮지만은 중요한 건 IPO 당시에 이 기업의 가치는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되고 그게 공모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다라면은 분명히 추가 상승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승주가 7월달부터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거는 뭘 뜻하느냐? 어찌 보면 제가 7월 중순부터 조금 하락을 예안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하락 종목수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에 살만한 종목도 이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도 쏠림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런 규모가 큰 회사가 이렇게 급등한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다. 이건 쏠림 현상.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던 것들이 시장에 그만큼 살만한 종목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라든지 그 정부의 바이오 파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신규 상장 종목들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우선주가 이유 없이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신규 상장주가 왜 강세를 보이는지 물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상장할 당시에 공모가 형성할 때 반영이 안 됐을까요? 분명히 반영이 됐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다.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쏠림 현상, 시장의 어떤 대안주를 찾다 보니까 이 대안주의 어떤 순환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여기서 턴을 하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는 반대로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세 번째 종목으로 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주스틸 같은 경우 오늘 낙폭을 기록하다가요. 다시 강보합권으로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흐름을 타고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여기에 따른 재료가 다시 한번 나와줘야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주스틸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